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월요일입니다. 2월 8일. 자,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봅시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커피 대신에 자, 두유를 좀 먹습니다. 아침은 될 수 있도록 조금 건너뛰고 살이 요새 확실히 많이 찌사가지고 이거 땅콩하고 포도하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4시 정도 딱 돼가지고 부산 그 반여동에 있는 반여 농수산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. 콩나물하고 오이를 사러 갔는데요. 참 작년보다 제가 물가가 한 30% 정도 올랐다고 딱 기분이 느낌이 딱 들대요.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. 유가도 지금 작년보다 내려가 있는데 왜 그 농수산물이 비쌀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오이를 한 박스 사러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오이를 달랑 지금옥다리에 이 가야 밀면 장사하는 사람이 10개만 이거 들고 왔습니다. 그러면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이를 한 박스씩 사가 오면은 또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높고 뭐 제품상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외 사가지고 보관하면 얼마든지 뭐 한 박스는 충분하게 안 상하게끔 해서 다 수요를 살 수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는 오이 한 박스가 최고 비싸봤자 4만원 했습니다. 오늘 오이 한 박스 6만원 가는 게 이게 뭐 말입니까? 뭐 그림입니까? 이게 뭐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주꾸니 호박 10kg도 보통 한 박스에 7,500원 이래 하던 게 지금 뭐 4만원, 5만원 가니까 그렇다고 뭐 수해가 와,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하우스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물론 농사 짓는 분도 애로사항이 좀 있고 뭐 그렇지만 난방비고 다 들어가가지고 이래 작년하고 뭐 감가상각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뭐 한 30%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 간다 이거. 그 지금 뭐 비빔면이나 뭐 음식 내는데 오이가 다 들어가는데 오이는 고명으로서 뭐 기존 올리던 거를 10개를 올리던 걸 5개를 못 올립니다. 오이 자체를 그대로 하면서 부담은 뭐 장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자영업하는 우리들이 다 떠났습니다. 뭐 그런 거를 좀 뭐 신경 좀 써가지고 농촌에 좀 지원을 해주든지 뭐 그래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 하나도 똑바로 못 데가 있는데 지금 내가 다 머리가 딱 아프네. 시장 가기가 겁납니다 요즘. 아, 그 참 오이 한 박스 6만원 하면은 사람들이 그 손님들은 고객들은 이거를 못 믿습니다. 예를 들어서 탑마트 가면은 뭐 탑마트가 기존 마트 좀 뭐 롯데마트나 뭐 농수산물 마트 이런 데 가면은 두 개 딱 랩에 사가지고 오이가 얼마나 가면은 3,800원, 4,000원 합니다. 두 개에.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반려 농수산물에서 이 삶이 또 억수로 사답고 느껴집니다. 일반 마트보다.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물론 날씨 그 겨울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제가 계속 사러 다녔습니다. 농수산물에. 근데 최고 올라간 게 4만원 이상 안 올라갔는데 오늘 6만원 간다 하고 뭐 주꾸니 호박도 여름에 수에 입을 때 장마철 그때는 한 박스 호박 주꾸니 자체가 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도 뭐 꼭 요리점에서 호텔 이런 데는 뭐 7,500원 하던 게 75,000원 가니까 100% 올랐는데 안 열 수 없거든요 호박을. 그래서 운명 계좌 묶기로 호박을 사가지고 썼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거
오야마 이게 한 4만 원 정도 갑니다. 주근이가. 그래서 놀래가지고. 이 주근이는 칼국수하고 만두국 끓이는데 고명으로 올라가고, 오이는 또 필수로 밀면, 비빔면, 겨울에도 어지 같은 날에는 날이 약간 일요일 복원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. 근래 1, 2월 통틀어서 어지 매출이 최고 일요일에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이가 뭐 오이 몇 개씩 사다 비싸가 나르다 보니까 달랑달랑 한데 두 개 남아가지고 오늘 사러 가가지고 한 박스 절대 못 사고 막 좋게 좋게라도 설만큼씩 싱싱한 거를 자주 사러 가자. 영 비싼 거 놔놓고 냉장고 안에서 또 뭐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그것도 제고 비싼 거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만 딱 사왔습니다. 오늘 뭐 장사가 잘 돼가 우리 다 팔면 참 좋지요. 내일 또 사러 가고 오늘 뭐 콩나물은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콩나물 가격 비슷합니다. 변함이 없고 다른 거 뭐 무 같은 것도 8,000원, 9,000원 이래 갔는데, 12,000원이라니, 한, 내가 보니까, 그, 우리 뭐 채소 종류가 한 작년보다 한 30% 정도, 30, 40%는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. 체감이 딱 느끼니. 딱 뭐, 무, 양파, 호박, 오이. 제가 지금 민매집을 운영하면서, 그, 채소, 그 구입하는, 구매하는 금액이 작년하고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, 그때 그하고 딱 가격이 딱 30% 정도 올라가 있어요. 올해가. 그때 제가 이제 식당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올해까지 늦게까지 안 하고, 뭐 폐업집도 많은데, 수요가 공급이 많이 늘었으면 수요가 지금 딸리고 있는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식당들이 뭐 12시, 24시 영업을 팍팍 해가지고 뭐 공급이 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문제인데 지금 뭐 시간 단축해가지고 9시, 10시도 근거에 오버는 어제 1시간 더 연장해 줬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채소 가격 같은 게 상승되어 가면 좀 문제가 좀 있다고.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다. 대목 밑에 기기고 이래서 그러는데, 오이 같은 건 대목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봅니다. 양파하고 무, 대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 설날에 김치 안 담는다 입니까? 그 뭐, 뭐가 뛴다고 뭐, 꼴뚜기도 따라 뛴다고 그런 건지, 오늘도 아침에 말이 엮일로 제가 너무 엉뚱 말을 많이 하네요. 자. 착한 요리사 장상 호랑이 불평불만상입니다. 여러분 진짜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자 오늘도 제가 하루를 좀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조금 있다가 그 주방에 일하는 복장을 갈아입고 또 진짜 여러분들과 한번 열심히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. 여러분 자 주방장 유니폼으로 바꿔 입고 그 주방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월요일 장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육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아랫게 그 육수를 농축 육수를 끓여서 다 식혀서 소분해가 식혀서 지금 이거 보이는 뭐 냉육수 통에 다 담아놨습니다. 그 냉육수 통에 담아놓은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냉육수 통에 그 마이너스 한 4도 정도로 온도를 냉육수 통을 맞춰가지고 농축 그 육수를 그 소금을 좀 많이 넣고 그 압축시킨 육수를 이렇게 저 얼려놓으면은 저 살얼음이 싹 끼어 있습니다. 자, 이것을, 제가, 잠깐요, 예. 여러분, 1.6L 스된 그 국자입니다. 이 국자에
저 정산호랑 이셉이 만든 육수를 물칠, 증수기 물칠 일곱 바가지에 농축액 네 바가지입니다. 냉축 육수, 농축 육수를. 그래가 희석해가지고, 뜨신 물로 불을 켜서 가스불에 확 끓여가지고, 확 끓이면은 끓는 시점에서 불을 한개 줄이고 한 10분 정도 보글보글보글 가마솥에 딸기듯이 옛날 어머니들 뭐 시골 밭에 그때 가면 가마솥 방울수 구우듯이 10분이나 15분 정도 약불에서 딸기 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안에 육수에 있던 고유의 물들이 물에 녹여 있는 그 맛들이 우러나고 더 꼬시고 구신 냄새가 납니다.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맛있는 육수 또온 육수 밖에 밀면 한 그릇 비빔면 시키면서 나올 때까지 잠시 1, 2분 기다리면서 육수 드시고 그 다음에 칼국수 만들 때 콩나물 국밥 만들 때 만둣국 만들 때다 들어갑니다. 그 농축 육수에서 물 배합에 따라 가지고 콩나물국도 만들 수 있고 칼국수국도 만들 수 있고 만둣국도 만들 이 바가지 몇 바가지를 물로 희석하느냐? 지금은 일곱 바가지를 희석할 때는 4대 7할 때는 칼국수입니다. 그런데 만둣국 끓일 때는 여덟 바가지를 넣고 이 농축액을 세 바가지 반을 넣습니다. 그래야지 맛이 싱겁하면서도 육수의 고유 맛이 우러나고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칼국수 육수와 동일하게 씁니다. 그 점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육수 끓이는 법도 올려놨습니다. 농축 만드는 법도. 자, 지금 농축을 한번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살얼음 기기 있는 자, 그리고 여기 옆에 제가 증수기물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. 잠깐 보여 드릴게요. 자, 아침에 증수기물을 받아서 이 통에 옆에 통에 지금 그 준비를 했고 여기에서는 지금 네 바가지를 갖다가 붓고 대기 상태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물을 일곱 바가지를 넣고 이 불에 자, 여기는 콩나물국을 삶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이건 아침에 벌써 제가 그 농축을 4대 7로 배합을 해서 한 개는 만들어 놨습니다. 오늘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서. 자, 그래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넘기는 그 작업을 잠시 나는 국어 색깔을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을 희석에 퍼가지고 옮겨 보겠습니다. 자, 옮기면은 색깔이 자,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옵니다. 색깔이 이런 나오면 젖어주고 자, 지금 4대 7 비율을 했을 때 연도계를 찍으면 연도계를 찍어보면은 자, 연도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연도계가 7 정도 나옵니다. 7 정도가 딱 정확하게 찍힙니다. 방금
연도계를 갖다가 체크했을 때 7이 나왔습니다. 자,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자, 연도계에 7이 나오면은 제가 8로 그 카우스를 연도를 측정해서 쓴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이 물을 갖다가 육수를 갖다가 가스불에 올려가지고 팔팔 끓이다가 보면은 8로 올라갑니다. 연도가. 그 수증기가 발생해가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연도 자체가 줄어들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, 그지? 염분이. 그렇기 때문에 7로 희석했던 7로 만들고 끓이면 8로 딱 적정한 수준으로 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콩나물하고 칼국수는 그런 과정을 해서 바로 서면 되고, 만둣국은 염도가 또 10 정도 돼야 됩니다. 아, 6 정도 돼야 됩니다. 6 정도라 되면은 좀 싱거워진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면 저 국자로 딱 한 그릇만큼 떠가지고 물을 갖다 조금 그 육수에 첨가를 시켜가지고 끓여가지고 계란 풀고 나가면 딱 손님들이 아이 딱 간이 딱 맞네 심심하고. 근데 짜보면은 분이 많이 나옵니다. 싱거우면 싱겁다는 데서 뭐 끝나는데 짜보면 국물을 난가 봅니다. 요즘은 그날 하도 감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희석해가 서는 법을 비율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일상에서 그 육수를 좀 소금을 넣어 농축해가 끓여서 물로 그 염도 수치를 갖다 조정해서 뭐 A라는 국을 끓일 때는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칼국수를 끊지가지고 수분을 많이 묶어 오기 때문에 팔로 만들면은 육수를 부으면은 뭐 염도가 딱 6 정도로 묶기 좋게 변하고, 또 만두 백반 같은 경우에는 만두를 찐 상태에서 육수를 끓여가지고 봉 담그기 때문에 물기가 없습니다. 그것 때문에 염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. 그 점 때문에 6도하고 8도하고, 아, 콩나물도 콩나물을 먼저 미리 삶았기 때문에 콩나물을 건지가지고 육수에 여우면서 콩나물에서 물기가 많이 따라가지고 육수에 들어갑니다. 그래가 염도가 싹 낮아져가지고 우리가 딱 묵기 좋은 그 간은 딱 6으로 보거든요. 6 정도 보면은 양념을 조금 올려가지고 주면 쫙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저는 손님들께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육수도 끓이고 있습니다. 그 밖에 온 육수는 아무 것도 첨가 안 되고 사람들이 시원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물이 8, 바가지 6개, 아, 바가지 2개, 2:8입니다. 이범학 노래 2:8 노래 있지, 하이칼라 2:8, 2:8, 이런, 그 수준으로 맞춰줘야지, 밖에 온 육수는, 아, 시원하게 맛있네요, 이러면서, 그래, 하고, 이 농축 액마 있으면은, 얼마든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. 물 조절에 따라서. 뭐, 지리 같은 거, 뭐, 볶국 같은 거 할 때, 막, 깔끔하게, 염도, 딱 재가지고, 한, 염도 한 4도 정도 딱 나오도록 해가지고, 고기 재가 싹 파하고, 뭐, 다대기하고 주면 시원하게 하고, 아이고, 뭐, 너무 국물 좋다. 그런 식으로. 제로에 따라가지고, 염도로, 뭐, 5로 가든지, 4로 가든지, 8로 가든지, 뭐, 그런 요리법이 다 있습니다. 그, 저 육수로, 그, 사용하시다 보면은, 딱 기준만 딱 아시다 보면은, 얼마든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여러분, 제가 육수를, 농축 육수를 희석해가지고, 저 지금 그 가스불에 올려놔서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. 육수 끓일 때 혹시 저 머리칼 정도가 떨어져서 육수에 한두 개 들어가면은, 손님상에 나가면은, 뭐, 첫째 뭐, 손님들이 얼마나 기분을 언짢하게 생각하십니까? 또 두 번째는 또 그 머리 들어간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또 다시 수거해가 다시 똑같은 음식을 또 꺼내드려야 되고 또 돈 같은 걸 또 못 받고 무료로 오늘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그냥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썼습니다. 그러고 또 콩나물을 또 지금 끓이려고 물을 많이 지금 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하나 어저께 일요일 날 제가 이 앞에 이마트 24시 볼일을 보러 좀 간다고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,
어느 가게에 영양 여사장님께서 저를 또 쳐다보면, 어머나, 혹시 가야밀면 사장님 맞지요? 이랬어. 예, 이러니까. 아, 가야밀면 사장님 유튜브에 나오셨던데요? 이러더라고. 예, 이러니까. 자기가 주꾸미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콩나물 껍질 벗기는 그 콩깍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쭉 조회하다 보기는 제가 콩나물 콩깍지 제거법을 갖다가 그때 영상 올린 게 있었습니다. 그거를 보고 너무 고마웠어. 내가 보니까 그 가야밀면 사장님이지 얼굴 몇번 보니까 맞다고 그 저보고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막 웃었었대요. 아유 그래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그 구독자님이 뭐한 26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. 넘어가고 있으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막 많나 싶었고, 아, 그래서 마음가짐도 조심이 되고 그렇네요. 여러분. 자, 여러분. 콩나물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. 콩나물을 삶는데, 콩나물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, 콩나물을 팔팔 끓는 물에, 지금 이 물을 갖다 이제, 잡은 게좀 있습니다. 콩나물은 팔팔 물이 끓을 때 콩나물을 넣고, 물이 끓는 물에 콩나물이 들어가면 다시 끓는 그 기포가 뭉쳐지지요. 뭉쳐지고 있다가 다시 끓으려고 딱 폼을 잡을 때 끝을 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찬물에 바로 넣고 씻어내야 됩니다. 그 과정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단지 참고하세요. 경상도 말로 단디 하세요. 이런 말입니다. 자, 콩나물은 이만큼. 콩나물 상당히 많습니다. 이만큼을. 콩나물을 넣었습니다. 콩나물을 넣고. 넣고 한 3분간 정도 그런 그게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. 끓으려고 폼 잡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 영상이 지나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. 영상을. 자, 여러분 콩깍지 제거하려고 소고기를 받치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. 이게서 물이 이만큼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콩나물을 건져 가지고 흔들면 콩깍지가 밑으로 쫙 빠집니다. 자, 여러분 보세요. 지금 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카트로 넘어갑니다. 자, 여러분 콩나물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보글보글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었습니다. 넣었는데 다시 끓는기가 없어지면서 그대로 밋밋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기포가 보글보글해가 올라오는 그 느낌이 들으실 겁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있으면은 끓으려고 폼 잡을 때 불을 꺼가지고 저물 봤는데 찬물 있는데 다 다시 이어야 됩니다. 자, 장상 호랑이의 그 농축 육수 2:8로 해가지고 2분막 2:8놀이 아닙니다. 자, 여기에 농축해가지고 지금 그 육수가 다 됐습니다. 육수가 다 지금 만들어지고 펄펄 끓고 있습니다. 자, 물도 수위도 지금 물이 이 정도가 지금 올라와야 됩니다. 올라와야지 흔들면은 콩깍지가 이 구멍 사이로 밑으로 촥 쳐져가지고 나중에 콩깍지만 쫙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 굿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길에 걷다가 만난 영영식당의 사모님께 사장님께서 저 영상을 보고 콩깍지 제거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참 누구라도 이 좋은 영상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준 데 대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. 여러분. 자, 여러분. 지금 이게 콩나물이 삼키는데 보글보글보글 지금 하고 있죠. 그러면은 이 채로 화물 이래 적셔주고 딱 보고 이제 바로 끕니다. 끝났습니다. 이 게임이. 자, 콩나물이 끓으려고 할때 불을 끄고 찬물을 받아놨는데 소고기 위에 바로 올립니다. 올려가지고
요즘 저 콩나물 삶는 영상을 보고 그 많은 분들이 무리하고 콩나물 국밥을 한번 해보겠다고 착한요리사 요새 너무 고맙다. 콩나물 간편하고 너무 쉽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영상 보고 해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제가 뭐 잘한다고 저는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몰랐던 그 부분을 물꼬를 터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캐리어 있고 저보다 그 식당 일을 많이 해군들도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콩나물국도 못 먹입니다. 뭐 어설프게 하면 다 손이 아무고 이 무슨 국이고 이래 하니까 그 전주에서 전주지방에서 오리지널 콩나물국 끓이는 그룹을 비법을 제가 다 완수해갔기 때문에 그 이런 과정을 갖다가 그 시청자님들 그 유튜브 또 오십니다. 오신 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기들도 그 기존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한 두 개 포인트만 딱 가르치면 탁 알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막 갑니다. 한 그릇 딱 맛보시고. 지난번에는 또 희한한 일이 다 있었어요. 칼국수를 저한테 전수받으러 와가지고 손님들이 유튜브에서 콩나물국밥을 마다 한 10대명이 드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국수 전수받으러 칼국수 맛보러 온 사람이 콩나물 김치 콩나물국밥을 딱 시켜가지고 한 그릇 묻더만은 자 또 빈 그릇까지 또 받으면 저보고 와 사장님 제가 오기로는 그 칼국수 비하러 왔는데 콩나물국밥 좀 비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집사람하고 막 통화했었던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래 요 며칠 전에 갔습니다. 가가지고 지금 뭐 칼국수 해야 될지 콩나물국밥 해야 될지 갈등을 생겨가지고 연락이 없네요. 그지로 뭐 맛있어서 그랬는지 뭐 저 생각은 맛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 그분은 지금 그 홀은 운영 안 하고 배달의 민족 배달 위주로 하는 분입니다. 그래가지고 뭐 기존 하는 음식을 밀면도 하고 있었는데 배달에 콩나물국밥이나 칼국수를 한 끼워가지고 같이 그래 뭐 배달 위주로 뭐 식당 그 주방만 갖고 그 앱 위주로 뭐 하는 분인데 그분한테도 뭐 제가 뭐 콩나물 같은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. 최고 싶다 아닙니까?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깁니다. 하나하나 자세히 뭐 비우시는 분한테 제가 가다가 그 만난 분에 대해서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게서 제가 영상을 잠깐 껐을 때 이게 그 아 이 흔들어 가지고 콩깍지는 다 내려앉아가 있습니다. 밑에 보면은 콩깍지 다 빠져나와 있죠.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건지가 찬물에 콩나물을 통 안에 딱 넣고 냉장실로 바로 가가지고 한 2-3일 보관해도 그 뜨끔성이 없네요. 다 작업이 다 됐죠. 아주 간단하게.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지루하게 작업을 뭐 요리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가정을 뭐 육수 만드는 거, 농축 만드는 거, 간단하게 콩나물 삶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영상을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다소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시청자님도 계시지만 또 꼭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캐션마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청자도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좀 지루한 영상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활기찬 좋은 영상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? 자 여러분 콩나물 삶는 거 농축육수 희석법 또 오늘 농수산물 가서 장봐가지고 가격이 한 작년보다 30% 오를 때가 있다 물가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는 불평도 토로했고 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저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마트 가면 오이 한 개 썰어가 오이 문치 만들라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싼 아닌가 무슨 그 오이를 갖다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오이 다섯 개, 1,500원 하고 일하던 게, 한 개. 예. 자, 오늘 영상 이만 하고, 다음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
예. 두부릇이랑 예. 아, 콩나물 국밥 두부릇. 8시 한 15분 정도 돼가 오시면 됩니다. 지금 3분이거든요. 자, 여러분 좋은 영상 갖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